요즘 너무 좋은 차량들이 많이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 수입되는 정말 인상 깊고 좋은 차량들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현대 기아차 그들의 독주 때문에 더욱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풍경화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된 정보를 보다 보니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르노 세릭 이테크 차량이 되겠습니다. 100% 순수 전기 차량이고요. 르노 코리아에서 곧 투입돼서 완성차를 판매를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주행 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등의 새로운 라인업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2024년도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된 전기 르노 세릭 이테크 돼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에서 전달해주는 디자인적 요소는 상당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로장주 로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프론트 그릴은 슈퍼 임포즈드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불리는 르노 디자인의 철학이 반영됐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패턴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서 빛과 각도에 따라서 시각적 다양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LED,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는 각각 수직과 수평으로 분리되어서 비교적 날카로운 인상 또한 제공을 합니다. 가족을 위한 패밀리 SUV이기도 하고요. 구글이 통합된 오픈R 링크 시스템과 50개 이상의 웹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똘똘한 티맵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주행 시100% 전기 구동으로 최대 625km라는 경이로운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실제 한국에서 체감하게 되면 700km 이상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하게 개발된 세닉 이테크 100% 전기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제작이 되었고요. 최대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성능, 반응성, 혁신적인 기술로 가득 차 있는 르노의 세닉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요. 홈페이지 또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모습에 봐도 차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벌레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괴기스럽지도 않고 트렌드에 맞는 차량의 느낌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스펙을 보면은 분석과 해석이 좀 이상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보안 시스템이 30개라는 게좀 인상 깊긴 합니다. 주행 거리가 또 예술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웹도 한국 기반에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0개 이상을 제공하고요. 트렁크 용량도 514리터로 비교적 큰 동급 대비 최고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디자인적으로 손색 없고 잘 만들었습니다. 휠은 에어로 다이나믹을 고려해서 20인치 공력 휠을 갖추고 있고요. 플러시 도어 핸들 타입으로 핸들이 도어 캐치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고 깔끔한 외관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유튜버 그리고 기자 입장으로서 이 플러시 도어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돌출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겨울에 오작동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신 거지만 한 번, 두번 경험해보신 분은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제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BMW 도어 캐치 범위가 요즘 차 기반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측면은 간결함이 돋보이고요. 루프라인은 블랙 컬러로 처리한 것이 더욱 차가 낮아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측면 실루엣도 벨트라인을 잔뜩 치켜 올라서 차체가 매우 스포티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휠 타이어도 커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볼 법한 벨트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진입각과 이탈각도 비교적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테일램프는 마이크로 옵티 옵티컬 기술이 적용한 LED 램프가 적용돼서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화이트, 블랙, 레드, 블루, 그레이 글로시 등등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어떤 컬러 추가가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상부는 어두워지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쉐 타이칸 아시죠?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방식,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합니다.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걸 구해놨는지. 그러니까 포르쉐가 거품값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가죽 없는 인체공학적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요. 한국 시장에는 가죽을 꼭 씌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내도 간결하고요. 무엇보다도 컬럼식 기아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벤츠를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입장으로선 이 컬럼식 기아 변속 방식은 상당히 추천합니다. 현대 기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돌리는 방식, 다이얼 방식은 컬럼식이지만 돌리는 방식인데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단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컬럼식에 비교한다면 말이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에는 12인치
정말 큽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10인치도 큰데 말이죠. 인포테인먼트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이고요. 르노 오픈할 링크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탑재해서 구글 맥 플레이스토어 등등의 웹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48가지 앰비언트 조명과 함께 다양한 분위기 또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몇 번의 방송을 하면서 제공해드렸지만 C필러가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도 있고요. 2열에서 바라봤을 때 수납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컵홀더를 비롯해서 이 핸드폰 거치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상 깊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괴기스럽다고 하시는데 사용성에서는 만족감이 더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로 이 범위가 플러시 도어 핸들이 되겠습니다. 20인치 힐은 정말 커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현재 외국 기준으로 ZR19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싱 타이어라고 하죠. 그러나 국내는 어떻게 타이어가 세팅돼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뒷좌석은 상당히 활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 정도 2열 공간이라면 굉장한 극찬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닥에 세팅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메인 패널, 두 번째 다양한 셀의 파티션 분류, 다양한 셀의 격벽 위치, 마지막으로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돼서 만약에 충돌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도 면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셀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 분할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전과 방전에 대한 위험 그리고 충전의 안정성 또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보호케이스 또한 됐기 때문에 내부로 탑승 공간으로 전파되는 전자파 또한 특별하게 차단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닉 이테크 배터리는요 총 60kWh와 87kWh를 두 가지가 나뉩니다. WLTP 기준으로 최대 420km에서 625km라는 경이로운 주행거리를 제공을 하고요. 출력은 최대 218마력 160kW 기준이고요. 30.6토크를 제공합니다. 차량 중량 대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전기 모터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탑재가 되고 이로써 제로벽은 8.5초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약간 부드럽게 세팅된 결과치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160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나 리밋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만 보셔도 차체가 좀 길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실제적인 차체는 4470mm, 너비는 1850mm, 높이는 1570mm를 보여줍니다. 휠베이스는 2730mm입니다. 기아 셀토스하고 비교하면 전장은 80mm가 더 크고 휠베이스는 100mm가 더 깁니다. 트렁크 용량은 545리터고 별도로 프렁크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렁크에 대한 범위가 사실 1년에 몇 번 쓸까 말까인데 번거롭기도 하고 단가가 또 올라가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도 걱정 없는 세닉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전에 영상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제공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최대 625km라는 범위를 보여주고 겨울에도 이 정도면은 만약에 100km, 200km 빼도 굉장히 긴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을 통해서 최적화된 경로 개선이 되고 이 구글을 통해서긴 한데 사실 대한민국이 구글맵이 작동이 안 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구글맵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티맵이 우리나라는 장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해외에서는 구글맵만한 게 없죠.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구글맵 맛집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이요. 30분 충전으로 2시간 고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슬 믿음이 가려고 하네요. 충전 비용은 최대 3배 절감할 수 있고요. 조수석 휀다 위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집에서 충전하기, 이동 중에도 충전하고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등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들어오면 한국 기반으로 받게 됩니다. 실내 공간 한번 보시면 단정합니다. 벤츠의 핸들을 많이 모티브로 삼은 것 같습니다. 고로 깔끔하게 반자율 주행과 다양한 펑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멀티센스 기능을 탑재해서 차량 자체에 다양한 응용력을 키워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상등 위치랑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 구성된 실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성인식, 헤이 구글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명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다른 어플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 기준으로는요. 테크노가 한국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테크노 총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테크노는 6천만원, 에스피릿 알파이는 7천만원, 아이코닉은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닉 가격은 기본 모델이 6천만원부터 시작이 되지만 유럽의 물가가 좀 비싼 걸 감안했을 때 국내는 5천만원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5천만원은 어디까지나 차량 순수 가격이고 보조금과 전기차에 대한 특징을 감안했을 때는 실구매가 정말 3,000에서 4,000 사이로 보여지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고 이렇게 몰입되는 범위가 됐다는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데 상당히 인상 깊긴 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 뭐 벤츠 차량도 그렇지만 여기가 불필요하거든요. 송풍구로 처리한 걸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선두주자가 되는 시스템들을 영향을 얻어서 적용을 해서 전 세계 국제시장에 맞게끔 최첨단으로 차량을 출고하고요. 앞으로도 더 진보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소비자는 좀 만족스러운 차량, 가격도 만족스러운 가격대로 구성돼서 계속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또한 가져봅니다. 이 친구는 패밀리 SUV입니다. CUV라고 해야겠죠, 사실. 괜찮은 실내 커다랗게 갖고 있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거 다시 보십시오. 테슬라도 절대 원가상 할 수가 없는 범위입니다. 아마 이 선루프만 보셔도 정말 우아하면서 타고 싶으실 거예요. 포르쉐만의 타이칸의 전유물이긴 했는데 다른 등급도 적용되긴 했죠. 솔라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네 가지를 조합해서 투명도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내 공간의 활용성은요, 다음과 같이 그냥 평범한 노멀한 상태, 러기지 보드를 들어올렸을 때 파티션 돼서 넉넉한 트럭 공간을 또 쓸 수가 있고, 차량의 재원상 수치 또한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팔걸이 요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트럭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여행 갈 때 참 좋겠죠? 콘솔 박스. 안전 편리장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그냥 차를 믿고 요즘 현대차답게, 우리나라 현대가 아니라 요즘 현대 시즌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차량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행 안정성을 좀 강조한 범위가 되겠고요. 차량의 다양한 안전성과 연비 효율성인 거, 에코에 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잘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후면부는요, 디지털 룸밀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비행기 같죠? 패신저, 랜드로버 같습니다. 상부의 선루프, SOS 기능도 여기 활성화되어 있고요. 긴급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범위도 됩니다. 고로 LTE 시스템이 연결됐다는 거죠. 반절 주행입니다. 훨씬 더 능동형으로 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똑똑하게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차선 이탈도 들어가 있고요. 3D 전방이 360도 뷰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4개의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차량의 부족함 없이 사각시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들이 있고요. 이 차량의 모든 범위는 상당수 대부분을 재활용 수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조사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가려고 하고 케이지 모빌리티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범위 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르노 차량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더 진보된 기술을 소비자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네요. 색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컬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바퀴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총 3가지 휠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시트 커버 같은 경우는요, 볼 수가 있지만 화사한 톤과 다크한 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알파인 버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프리 알파인 같은 경우는 타일적인 걸 꾸며놨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멋지고 예술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르노 세닉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나왔고요. 더욱더 진보되고 추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정보 제공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정보가 들어오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정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